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88 고속도로가 확장 공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공식 개통합니다. 안전과 편의 시설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잔류냐 탈당이냐 광주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천정배 의원은 딜레마에 빠지게 됐습니다. 여학생을 성추행한 의혹이 제기된 현직 교사가 가벼운 징계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은 현직 중학교 교장은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양배추와 순물을 교배 개량한 아열대 작물 콜라비가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88 고속도로는 단지 넓어지고 빨라진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휴게소가 두 배로 늘었고 졸음 쉼터가 새로 생기는 등 고속도로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편도 1차로인 88 고속도로는 운전만 위험한 게 아니라 편의 차원에서도 친절하지 못한 도로였습니다. 장시간 운행에 몸에 무리가 와도 졸음이 와도 수시로 쉴 만한 곳이 없었고 아이나 노인의 경우 대소변이 잦지만 휴게소가 많지 않아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화장실 문제가 첫째는 좀 급하고요. 특히 애들을 했을 때 애들 화장실 자주 가잖아요. 근데 화장실 좀 문제가 좀 불편했죠. 확장 개통되는 88 고속도로는 순창과 남원, 함양 등지에 휴게소가 새로 생겨 쉬어가기가 한결 편해졌습니다. 전 구간에 통틀어 5개에 불과했던 휴게소가 모두 10곳으로 늘면서 25km마다 한 개꼴로 휴게소가 마련됐습니다. 이제 저희 배가 고파서 지금 휴게소가 언제 나오나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도 잠깐 하고 또 쉬면서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동안 한 곳도 없었던 졸음 쉼터도 호남 구간에 한 곳, 영남 구간에 네 곳 등 모두 다섯 곳이 신설돼 몸을 풀어가며 운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리막이 심한 구간에서 브레이크 고장으로 제동이 되지 않는 차량들을 위한 긴급 제동시설, 이른바 차량 정지용 언덕도 전북 남원과 경남 함양 등 모두 세 곳에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도로공사는 일부 휴게소의 경우 당분간 쉼터와 같은 간이 휴게소 형태로 운영하다 교통량 증가에 맞춰 시설을 보강한 뒤 정식 휴게소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전남 담양과 경남 성산을 잇는 88 고속도로가 오늘 확장 개통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경남 함양 산삼골 휴게소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서화합의 가교 역할을 할 광주대구 고속도로 확장 개통식을 갖습니다. 광주대구 고속도로는 예산 2조 1천억 원을 투입해 7년 만에 확장 개통되며 기존 2차로 도로였던 옛 88 고속도로를 4차로로 확장했습니다. 지금 나오신다면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남 곳곳에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화순의 가시거리가 70m, 남원 100, 곡성 140m로 시야가 답답합니다. 이 때문에 광주와 무안공항에 저시정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은 밤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 동지인데요. 아침에는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광주가 12도까지 올라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밤사이 안개와 중국발 스모그가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다행히 광주와 호남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나타내겠습니다. 구름 양상입니다. 내륙 곳곳에 짙게 낀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걷히겠고 오늘 구름 양만 늘어나겠습니다. 현재 장성 영하 1.1도, 담양 영하 1.7도로 영하권으로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는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11도, 광양 12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호남 지역 정치권의 정계 개편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김동철 의원에 이어 탈당을 고민하는 현역 의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2월까지 신당을 만들겠다는 안철수 의원은 새정치연합과의 연대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호남 신당 세력과의 연대에는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저와 신당은 세금 내는 사람들이 억울하고 분노하게 만들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반드시 정권을 교체하겠습니다. 안철수 신당이 깃발을 올린 날 광주 지역 현역 의원들은 고민이 더 깊어졌습니다. 탈당설이 유력한 것으로 소문이 돌았던 권은희 의원은 일단 지역 여론을 수렴한 뒤 탈당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
지도부, 당 운영과 관련해서 깊은 문제의식이 있고 생각을 서로 교환하면서 방향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곧 생각이 정리되는 대로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광주 지역 현역 의원들을 독대하고 다니면서 탈당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기정 의원을 제외한 광주 현역 의원들은 탈당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호남 지역 민심을 붙잡기 위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호남 특위를 구성해 총선을 치르겠다고 한 가운데 갇힌 국민회의 창당을 준비 중인 천정배 의원은 1월 말 창당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고 박준영 전 전남지사도 신민당 창당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호남의 맹주, 전라도의 적자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정치 세력만 어림잡아 너다섯 개에 이를 정도로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총선을 넉 달 앞둔 지역민들의 고민도 그만큼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급변하는 야권의 합종 연행 구도가 지역 정치권에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 텃밭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지역구 중진 의원들의 불출마와 정치 신인들의 약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말 보궐선거 참패 이후 도드라지기 시작한 새정치 민주연합의 내홍. 이로 인한 주류와 비주류 사이의 지리한 개파 싸움은 여수가 지역구인 주승용 의원의 최고위원 사태로 번졌습니다. 이어 사선의 중진인 김성곤 의원의 갑작스런 불출마 선언은 내년 총선 구도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에 제가 보원하는 길은 내년 총선까지 저희 당의 화합을 위해 저의 온몸을 태우는 일입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공약으로 내세운 순천대 의대 유치 문제도 올 한 해 지역 정가의 뜨거운 화두였습니다. 순천대 의대 유치를 위한 국립보건의대 신설 법안이 발의됐지만 다른 중점 법안에 밀려 심의가 연기됐습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지난 15일 총선 예비 후보 등록 시작 이후 전남 동북권 지역구에만 17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안철수 의원 탈당 이후 신당 창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지역에서 새정치연합에 대한 인기가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 신인들의 도약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지방의회는 경도 복합리조트 사업 유치와 순천만 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 사업에 지역민과 역량을 한데 모으는 데 힘을 쏟은 한 해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하위 20%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김상곤 혁신안에 따라 광주 전남 현역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을 평가하기 위한 지역민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정치 민주연합 선출직 평가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여론조사는 배점 비율이 35%로 평가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어 현역 의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공천에서 탈락하게 될 의원들은 결과가 공개되기 전 먼저 탈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신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천정배 의원이 딜레마에 빠지게 됐습니다. 새정치 민주연합 소속의 호남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안철수 신당을 선택하면서 새정치연합과의 대결을 내세운 천정배 신당으로서는 대결 상대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또 천정배 의원이 호남의 기득권 교체를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현역들이 다수 포함된 안철수 신당과 통합할 명분도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천 의원은 내일 전남을 찾아 국민회의 창당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시민사회 원로들로 구성된 민주평화광주회의는 송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정책을 규탄했습니다. 나간채 운영위원장 등 지역 원로 20여 명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국민을 좌파로 분류하는 등 사실상 유신체제로의 회귀나 마찬가지라며 현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또 빈부격차 확대와 지역균형발전 노력의 후퇴 등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지역 중심의 국정 운영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유흥주점 여조목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에게 재지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여정업원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흥주점 업주 42살 박모 여인 등 2명에 대해 지난 17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폭행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오는 31일까지 보강수사를 지시했습니다.
한편 현재 경찰과 해경 등 공무원 6명을 포함해 해당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51명의 남성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학생을 성추행한 의혹이 제기된 현직 교사에 대해 기소 유예와 함께 경징계 처분이 내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모 중학교 체육교사가 여학생의 허벅지를 깨무는 등 성추행한 사건과 관련해 학교 측이 해당 교사에게 경징계 중 하나인 감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앞서 광주지검도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등을 이유로 기소 유예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교육청은 학교 측의 징계 수위가 낮다고 판단하고 조만간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광주의 한 중학교 교장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그제 저녁 7시 30분쯤 나주시 남평읍의 한 야산에서 광주모 중학교 교장 59살 A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회계 규정으로 징계를 받은 A씨가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김에 따라 신변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30분쯤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의 한 주택 거실에서 79살 최모 씨 부부가 농약을 마시고 쓰러져 있는 채 발견됐습니다. 부부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최 씨의 부인은 숨지고 남편 최 씨는 위독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최 씨가 8년 전부터 치매를 알아왔는데 부부가 이를 고민해왔다는 유족들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와 용역 등 시군 계약 심사 기준을 알기 쉽게 만들어 예산을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꾀하기로 했습니다. 그 성과가 어떨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창업한 업체에서 가로등과 조명탑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규모가 작은 데다 잘 알려지지도 않아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규모 신설업체들의 고충을 줄여주기 위해 전라남도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계약심사 관계자 공동연수회를 통해 새로운 계약심사 기준과 사례집을 소개하고 홍보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전체 22개 시군 담당자들을 한 자리에서 뵐 수 있어서 참 유기했고요. 저희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시군 7급, 8급 직원들 수준에 맞게끔 보는 사람 입장에서 심사 기준을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계약 심사에는 지역 자재 등 지역업체 반영 여부와 중소기업 제품 관급자재 반영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도로와 하천 등 분야별 계약 심사 기준을 제시해 중복 또는 과다 설계 등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지역 제조업을 살리고 예산도 줄일 수 있는 계약 심사 제도, 이번에 개선한 내용으로 신설업체에게 실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행정당국의 내실 있는 운영과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개선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공정거래사무소는 자금 수요가 많은 연말연시와 설을 앞두고 중소하도급 업체들이 적기에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센터는 내년 2월 초까지 운영됩니다. 광주시가 주식회사 한국상용트럭 등 13개 기업과 912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3개 기업은 자동차 분야의 4개 기업 309억 원, 에너지 산업 분야의 유한회사 성경글라스 등 6개 기업 304억 원, 광산업 분야의 네온포토닉스 등 3개 기업 299억 원 등이며 이번 투자 협약으로 창출되는 고용은 약 5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마다 요동치는 양파 마늘값에 지친 농민들이 다른 작물 재배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단 석 달 만에 수확하는 열대 작물 콜라비가 섬마을에서 인기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퍼런 이파리 밑동에 보랏빛 열매가 튼튼하게 맺혀 있습니다. 양배추와 순무를 교배 개량한 아열대 작물 콜라비입니다. 콜라비 같은 겨울에 작물 하잖아요. 그러면 농학이 처리하니까 부부간에 해도 소득이 얼마랄까요? 생산이 많이 나오니까 값어치가 훨씬 낫대요. 보통 초가을 무렵 양파와 마늘 농사를 시작했지만 이듬해 6월 수확철마다 밭에서 일할 사람 구하기에 지쳤던 섬 주민들.
9월에 파종해 90일 뒤면 수확하는 콜라비 농사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5년 전 1헥타르로 시작됐던 신안섬 지역 콜라비 농사는 올해 30헥타르까지 넓어졌고 2018년 100헥타르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늘 양파 대체 작목으로 콜라비를 재배를 하고 있는데 콜라비가 우리 지역에 날씨도 따뜻하고 해풍을 맞고 자라서 당도도 높고 해서 대부분 농협을 통해 수도권 대형마트로 공급되면서 판로 걱정도 덜었습니다. 가락동 공판장에 저희가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점차적으로 콜라비의 물량이 확대되다 보니까 판로 부분대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주에서 주로 재배되는 콜라비가 강진과 해남 등 따뜻한 전남에서도 재배가 확대되는 추세. 전국이 농한기인 겨울철. 새로운 소득작물로 떠오른 콜라비 수확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2016년 새해를 맞아 전국 4대 관음기도처 가운데 한 곳인 여수 향일암에서 일출제가 열립니다. 향일암 일출제 추진위원회는 남해안 최고의 해돋이 명소로 손꼽히는 여수 향일암에서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제20회 여수 향일암 일출제를 개최합니다. 일출제는 해넘이와 개막행사, 제야애종 타종식, 일출행사 등 크게 4개 행사로 나눠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제야애종 타종은 향일암 종각에서 오는 31일 자정부터 건강과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33회를 타종하며 일출제 기간 향일암은 무료로 개방됩니다. 전남대학교가 연말을 맞아 2015 송년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된 송년음악회는 대학 발전을 성원해준 광주 전남 시도민과 대학 구성원들을 위해 무료로 마련됐습니다. 송년음악회에는 전남대 국악학과 교수와 학생, 전남대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참여해 흥겹고 감미로운 선율을 선보였습니다.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의 뇌척수종양 치료 건수가 6천 사례를 넘어섰습니다. 화순 전남대병원은 지난 2004년 이후 매년 5,600명의 뇌종양 환자를 수술했고 최근 지난 10년 동안의 치료 성과 등을 실버 리포트라는 책자로 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2004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뇌척수종양 전문 클리닉을 개설한 화순 전남대병원은 전국 수술 지도에서 뇌종양 수술 국내 탑5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로스쿨 학생들이 사법시험 폐지를 촉구하는 릴레이 도보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전남대 로스쿨 학생들은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릴레이 도보 대장정 출정식을 갖고 호남권 제1주자로 출발했습니다. 도보 대장정은 변호사 시험이 열리는 내년 1월 4일까지 진행되고 전남대를 비롯해 전북대, 원광대, 부산대 등 16개 로스쿨 학생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아직 한 명도 등록하지 않은 선거구가 적지 않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자신의 선거구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 하한선에 못 미치거나 상한선을 넘는 광주 전남 선거구는 모두 6곳. 해당 선거구는 물론 인접 선거구도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예비 후보자 등록이 지난주 시작됐지만 정치권의 선거구 획정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이 때문에 예비 후보자가 아직 단 한 명도 등록을 하지 않은 선거구는 광주 전남에서 5곳에 달합니다. 대부분 선거구가 합쳐질 가능성이 높은 곳들입니다. 앞으로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서둘러 예비 후보로 등록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정당별 예비 후보자는 무소속이 18명으로 가장 많고 새정치민주연합은 15명이 등록했습니다. 등록을 마친 예비 후보자도 선거운동에서 혼란을 겪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선거구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 선거 홍보물에 지역구조차 밝힐 수 없습니다. 선거구 조정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현역 의원들에게만 유리한 선거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임밸류가 있고 언론도 타고 예비 후보들 신인들한테는 치명타죠. 선거구 획정이 해를 넘기면 현행 선거구 자체가 모두 무효가 되는 초유의 사태도 빚어질 수 있습니다. 정치권의 논쟁 속에 유권자도 총선 출마 예정자도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안철수 의원을 따라 탈당한 김동철 의원의 지역구 지역의원과 당원들도 상당수 동반 탈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광산갑지원위원회는 어제 성명을 내고 김동철 의원을 지지한다며 정권교체의 길에 적극 동참해 행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에는 이정현, 문태현 광주시 의원과 이영순, 정병채 구의원 등 당직자 200여 명이 서명했습니다. 이들은 이르면 이말 주말 새정치민주연합을 집단 탈당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고 신임 광주고검장의 오세인 서울남부지검장을 광주고검 차장검사의 양부남 수원지검 1차장검사를 임명했습니다. 또 신임 광주지검장의 김혜재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임명했습니다. 한편 김희관 광주고검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김혜수 광주지검장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남구 봉선동 거실 아파트 주민 50만 원, 월산 사동 SK 월드컵 주유소 5만 원, 1통 주민 28만 3천 원, 2통 주민 31만 9천 원, 4통 주민 29만 원, 13통 주민 33만 7천 원, 17통 주민 38만 원, 24통 주민 27만 3천 원, 사랑약국 고재훈님 5만 원, 나우건축 나승문님 30만원, 유니온 10만원, 누아동물병원 10만원, 월산주에서 김선주님 5만원, 호남 인력대기소 5만원, 전남 담양군 고서면 성산마을주민 27만 8천원, 자정마을주민 18만원, 상덕마을주민 12만원, 내보마을주민 11만 3천원, 검단마을주민 8만원, 화순군 동북면 신율3구주민 15만원, 유천리주민 38만 5천원, 서태리 2구 주민 11만 원, 연양리 2구 주민 16만 4천 원, 구례군 한국국토정보공사 구례지사 20만 원, 문청면 화정마을 주민 19만 2천 원, 광주 남구 효덕동 진월 대주 타크빌 주민 61만 2천 원, 효덕동 15통 주민 18만 원, 효덕동 부지런한 슈퍼 강성경님 10만 원, 효덕동 1통 주민 22만 5천 원, 진월동 유달파크 주민 20만 원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나오신다면 짙은 안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남 곳곳에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화순의 가시거리가 50m, 남원 90m로 조금 전보다 시야가 더 답답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광주와 무안공항에는 저시정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은 밤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 동지인데요. 아침에는 영하권으로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광주가 12도까지 올라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밤사이 짙은 안개와 중국발 스모그가 강하게 유입됐는데요. 다행히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나타내겠습니다. 지금 내륙 곳곳에 짙게 낀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걷히겠지만 차차 흐려져 밤늦게 해안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장성 영하 1.1도, 담양 영하 1.7도로 영하권으로 쌀쌀합니다. 낮에는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더 오르겠는데요. 곡성과 구례 11도, 순천 12도, 여수 11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서해상에 한때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충청과 남부지방에 겨울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추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